선제적으로 말하고 있어. 무리한 국경이라는 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 왜 제가 그것을 강조했냐? 왜 무리한 국경이라는 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냐면 과거에 무리한 국경이라는 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늘었는지. 대전 충북, 충남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균형 발전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 40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하여서 6세 미만에 대해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오늘 장애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파방지조약에서 거의 탈퇴하였고
사위를 위해 무기를 만들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든지 그 이상의 강한 압력의 행사라든지 절대로 평화를 깨는 어떤 그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의 경험을 거쳐서 확인했다는 것. 솔렘히 스웨어 To exercise